안녕하세요. 니팅 하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떠보는 심플 크로스백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펄이 들어가 있는 예쁜 실이에요. 그리고 모사용 7호로 해서 만들어 볼게요. 기초 사슬코를 잡을 건데요. 처음에 기초 사슬코는 83코. 코 잡는 방법을 하셔서요.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총 83코 만들어주세요. 83코를 다 떴고요. 어디다 뜨시냐면 한길긴뜨기를 뜨실 텐데요. 바늘대 밑에 걸린 7번째 코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떠주세요. 이렇게 사슬 반 나누셔서 뜨시면 돼요. 한길긴뜨기. 다시 7번째 코에 사슬을 반 나누셔서 한길긴뜨기 하시고 사슬 하나. 처음에 이 83코 중에는 기둥사슬코와 건너뛴 사슬이 하나 포함되어 있어요. 사슬 하나 하시고 그다음에 한코 건너시고 다음 코에 또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와 이 사슬 하나가 계속 끝까지 반복돼요. 한길긴뜨기 다시 한코 비우고 한길긴뜨기. 다시 사슬. 이렇게 해서 기초단 끝까지 반복해 주세요. 마지막 코까지 다 떴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뜨셨던 단과 똑같이 계속 뜰 거예요. 평면으로 뜰 건데 기둥사슬코 3개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원래 한길긴뜨기와 사슬이 하나 더 있었으니까요. 기둥사슬코 3개와 그다음에 사슬로 건너뛰었던 자리 한개 더. 이렇게 총 사슬을 4개 하시고 편모를 돌리셔서 한길긴뜨기 있는 이 위에 자리에 똑같이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를 똑같이 반복해 주시면 돼요. 이런 무늬가 나오도록 계속 반복해서 떠주시는데요. 14단까지. 14단까지 같은 방법으로 떠주시면 돼요. 두 번째 단, 맨 끝에까지 왔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그냥 통으로 떠주셔도 좋은데, 저는 여기는 모양 때문에 일부러 사슬 하나 자리 비우고 그 다음 자리에 이렇게 반 나눠서 한길긴뜨기로 떠줬어요. 그러면 조금 균일하게 되거든요. 아니면 조금 약간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약간 되는 경향이 있어서 꼭 사슬을 나눠서 마지막 자리에 사슬했던 기둥코 세웠던 자리에는 이렇게 사슬을 나눠서 마지막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다시 반복 사슬 4개 하시고 편물 돌리셔서 한길긴뜨기 계속 한길긴뜨기와 사슬 하나 계속 떠주세요. 14단까지 다 떴고요. 실을 잘라줄게요. 자르시고 이렇게 그냥 실은 빼주세요. 너무 길게 안 놔두셔도 돼요. 그리고 겉이 나오게 겉면이라고 처음 기초코 잡았던 이 부분이 이렇게 살아있게 반코 살아있죠? 요 부분이 위로 올라오게 이렇게 접어주세요. 반 접어주시고 다음에는 이제 이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뜨시고 그다음에 가방끈을 떠서 이 반대쪽으로 와서 마무리할 거예요. 하시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니까요. 입구가 입구 쪽으로 떠지도록 편물을 잡으시고요. 이렇게 기둥을 맞춰주세요. 기둥의 위치를 맞춰주셔서 잡으시면 사슬 자리, 이 사슬 자리가 정중앙이에요. 정중앙. 그래서 기둥부터
닿은 기둥의 위치부터 코를 연결하셔서, 실을 연결하셔서 짧은뜨기로 연결해 줄 거예요. 기둥코 먼저 하나 하시고, 짧은뜨기. 이때 꼬리실 남은 거를 감싸고 가세요. 그리고 조금 잡아당겨 주신 후에, 기둥자리는 전체적으로 감싸서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한줄 긴뜨기 했던 반코 남은 자리. 이렇게 코대로 연결하셔서 짧은뜨기로 끝까지 떠주세요. 위치대로 연결해 주세요. 끝에 두 코도 연결해 주세요. 여기는 그냥 통으로 두 개를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해주시고 이제 가방끈을 바로 뜰 건데요. 가방끈은 여기서부터 어떻게 시작하시냐면 사슬 두개 하시고 이렇게 편물을 돌리셔서요. 사슬 두개 말고 이세 번째 코 자리에다가 짧은뜨기를 늘려주세요. 짧은뜨기가 늘어나도록. 그다음에 다시 사슬 두개 하고 이렇게 돌리셔서 어디다 뜨시냐면 이번에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처음 짧은뜨기 늘렸던 첫 번째 코에다가 코를 늘려주세요. 이렇게 다시 사슬 두 개,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코, 바늘대에 걸린 네 번째 코에 돌리셔서 짧은뜨기로 늘려주세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다시 사슬 두 개, 그리고 편물을 돌리셔서 네 번째 바늘대에 걸린 네 번째 코. 제일 처음 코를 늘렸던 부분에 첫 코, 짧은뜨기 첫 코, 늘렸던 첫코 부분에다가 코를 짧은뜨기로 늘려주세요. 이거를 본인 사이즈에 맞게. 어깨 크로스로 밀 거니까요. 크로스 길이에 맞게 그 길이만큼 떠주시면 돼요. 이게 매다 보니까 무거운 걸 넣으면 조금 가방이 끈이 늘어나더라고요. 감안하셔서 조금 짧게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네 번째 바늘대에 걸린 밑에 네 번째 짧은뜨기 늘어난 첫 번째 짧은뜨기 코에다가 늘려주세요. 그리고 사슬 두 개, 하나, 둘, 셋, 네 번째. 여기 코에다가 코를 늘려주세요. 계속 반복해서 반대쪽까지 떠보겠습니다. 원하는 길이만큼 뜨셨으면 이제 가방 반대쪽이랑 다시 연결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지금 짧은뜨기 두개 늘어나는 곳까지 했어요. 가방은 이제 이쪽부터 떠내려가야 되고요. 가방 끈 꼬이지 않게 한번 잡아주신 다음에 가방 끈뜰때 짧은뜨기 두 개로 늘어나는 곳까지 뜨셨으면 사슬 두 개를 하시고 가방 끈 꼬이지 않게 이렇게 연결해 줄게요. 그래서 지금 늘어나는 자리 바늘대에 걸린 네 번째 코에다가 넣으셔서 가방에 바로 연결되게 여기에다가 같이 떠주세요. 아이고, 하나, 이렇게 뜨시면 가방끈이 연결됐고요. 아까
아까랑 똑같이 이제 남은 코드를 떠줄 건데, 저는 지금 여기가 단 맞이 14단이 끝난 부분, 14단인 코 자리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온전히 코에 이렇게 다 들어가도록, 온전히 코에 다 들어가서 뜨실 수 있도록 뜨시면 돼요. 그리고 사슬 자리는 그냥 통으로 넣으시고, 한줄긴뜨기 있는 자리는 이렇게 코가 다 들어오게 이렇게 뜨셔서 끝까지 가방 봉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연결해 볼게요. 반대쪽도 마지막까지 사슬 자리랑 한글긴뜨기 했던 여기 자리까지 연결해 주시면 가방 완성이에요. 이렇게 하시고 자르셔서 남은 실은 돗바늘로 정리해 줄게요. 돗바늘에 넣으셔서 편물 사이사이에 숨겨 주시면 되세요. 남은 실들은 넣으신 후에 편물 사이사이에다가 넣으셔서 숨겨주세요. 저는 좀 많이 숨기는 편이라서요. 충분히 숨기시고, 그다음에 바늘 가위로 남은 실은 잘라주시면 돼요. 편물 가까이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남은 실 있는 부분들 다 정리해주세요. 그리고 가방이 조금 심심할 것 같아서 키링처럼 백참 만들어서 한번 달아볼게요. 백참은 같은 실로 그냥 만들어 볼게요. 매직링을 잡으시고요. 짧은뜨기 사슬 먼저 하나 하시고 짧은뜨기 8개 셋 8개 하시고요. 그냥 사슬만으로 이루어진 꽃을 뜰 거예요. 실이 넉넉하게 남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뜨실 수 있는 걸로 골라봤어요. 첫 코에 빼뜨기 해주시고요. 사슬 14개 하시고 처음 만들어진 사슬과 그다음에 이 사슬이 나온 코에 앞에 반 코에만 넣으셔서 빼뜨기. 사슬을 14코 잡아주세요. 이렇게 빼뜨기 하셔서 깃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다시 다음 코로 이동 빼뜨기로 가셔서 사슬 14개. 14개 하시고 첫 번째 나온 사슬과 이 사슬이 나온 짧은뜨기 코의 앞에 반 코에만 넣으셔서 빼뜨기. 이런 식으로 총 8개의 잎이 나오도록 만들어 주세요. 꽃잎 8개를 다 뜨셨으면 지금 코가 하나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긴 빼뜨기 자리예요. 여기는 건너시고 제일 처음 그 꽃잎이 나왔던 자리에다가 빼뜨기로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 꽃잎이 다 되었고요. 그 다음에 사슬로 끈을 만들어 줄게요.
사슬은 길이 원하시는 만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가방에 걸릴 수 있을 만큼 사슬로 연결해서 사슬로 만들어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꽃잎보다는 좀 크게 길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적당 좀 짧게 하셔도 되고 실 여유 되시는 만큼 정해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하시고 똑같아요. 사슬이 처음 나온 부분에 반코와 그 앞으로 연결된 반코에다 같이 해주세요. 지금 이 앞에 반코는 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빼뜨기 라인 있는 것과 같이 빼뜨기 하셔서 실 잘라주시고요. 남은 실은 돗바늘로 정리해 주신 후에 가방에 다실 때는 가방에 연결하실 때는 이렇게 사슬 했던 부분을 앞으로 넣으셔서 이 사이로 이렇게 꽃을 넣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연결하시면 백창까지 완성되었습니다. 예쁘게 완성하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니팅하루였습니다.